이거 실전으로 하겠습니다. 오. 제한된 룰이 없는 걸로. 경찰부, 경찰. 경찰부로 돼, 빨리빨리. 네, 안녕하십니까. 매미큐 TV 김동현입니다. 아, 저희 누추한 곳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매미 특공대 운영 빈이에요. 아, 형님이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셨습니다. 네. 아, 채널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윤영빈의 원펀맨이라는 채널이고요. 네. 개구와 격투기를 약간 경쟁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아, 형님 채널, 아웃 채널. 네. 저 오늘 그래서 채널을 걸고 간판 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겠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없죠. 어차피 지금 버리고 새로 파나, 지금 키우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니죠. 이게 제 생각이 엄청나 큰 나무가 네. 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쪽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매미팀 TV로 인사합니다. 아, 형님이 타격은 좋아요. 하지만 그라운드적인 부분이 아직 약하다 보니까 형님하고 예. 그리고 조남준 과장님 2대1로 한번 붙어보시죠. 이 채널을 보면서 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네. 우리 조남진 관장이 그냥 여기서 완전 개그캐드만이요. 거기서 거의 뭐 옥동자드만.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로데프시 플라이급에 더 이상 족수가 없는 최절대 강자예요. 맞습니다. 네. 네, 상대가 없어가지고 운동 그만. 상대가 없어서 운동을 못할 거고. 아, 네. 근데 2대1로 네. 아니 해볼만 하죠. 네. 사실 룰을 살짝 바꾸고 있습니다. 네. 이거 실전으로 하겠습니다. 오. 제한된 룰이 없는 걸로. 인지능이 다 됩니다. 치백기 됩니까? 다 돼요. 멀리 잡지? 뒤에 바람 불지. 아, 그 상관없어. 다 되는 거. 작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작정. 일단은 도윤이 형이 케이지 맞고. 미안해. 케이지 맞고. 자, 잠깐 잘 쓰고 됩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봐? 국내 최강 챔피언이. 아, 운동은 이게 선후배가 너무 갖다 대서 문제. 우리 히딩크 스타일로 갑시다. 선후배 없고. 그런 통수 없고. 눈치를 무슨 동네 머슴처럼 보네. 방송 때만 이래. 무서운데요? 평소에는 장난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저분에 들어가고. 형님, 그 다음에 이제 모으고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데 못 받는다. 시작! 어! 오! 자,
이야. 좋아요, 좋아요. 신사는 5-2-2-8!